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BJ 타요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하스스톤 탑 12 카드들을 뽑아볼 건데요. 저번 주는 역대 최고의 카드, 아, 역대 최고 사기 카드 탑 12였죠. 엄청 조회수가 지금 10만 정도 되는데 조회수도 높고 댓글도 엄청 많고 댓글이 아주 십창이 났습니다. 뭐 아무튼 그만큼 여러분들 관심이 그만큼 많다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은 저번 주에서 오늘은 하스스톤 역대 최악의 카드 탑 12예요. 설명을 해드리면은 선정 기준 레더에서도 투기장에서도 실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카드들 위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민물 악어 같은 오리지널 바닐라 하스인들은 제외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12위의 대표 카드를 제외하고 너프된 카드는 제외했어요. 아시겠죠? 뭐 바닐라 하스인들이라고 하면 윈피터 고릴라 뭐 이런 거. 자, 일단 12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 힌트 도적. 자, 두 번째 힌트 어서만 무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쯤 되면은 다들 눈치채셨죠? 세 번째 없어. 왜냐면 이것만으로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잠깐 대가리 좀 치울게요. 자, 여러분들 그 황금 애니메이션을 넣기 위해서 일부러 영어로 했어요, 여러분들. 아까 설명에 나왔다시피 12위를 제외하고는, 뭔지 아시겠죠? 12위 빼고. 12위 빼고. 자, 원래 이게 도적의 핵심 카드였어요. 이코스트의 뭐 맹독만 발라도 폭포의 카드를 적에게 3 데미지 주고 모든 하수인들에게 3 데미지 주고 그래서 주술사 상대로 굉장히 유리했는데 이 도적이 너프된 이유가 거기 제작진들이 도적에게 어썸한 무기를 주기 어썸 드립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수의 드립 중에 뭐 어썸 드립이 여기서 나온 건데 어썸한 카드를 주기 위해서 폭포의 카드를 너프시켰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온게 똥묻은 칼이었나요? 막 그랬는데 아무튼 이거 이코스트 때 정말 많이 썼죠. 뭐 기름 발라서도 쓰고 막 맹독 기름 막 계속 발라가지고 막 구데미지로 쓸어버려가지고 제가 흑마법사 말고 거인들 다 죽어버리고 아르거스도 발랐는데 아무튼 그랬었는데 이거 능력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드릴 이코스트 때는 이 무기에 공격할 만큼 모든 적에게 공격력을 줍니다. 뭐 이런 거였는데 피해를 줍니다. 지금 너프를 당해서 이 무기를 파괴하고 이 무기에 공격할 만큼 적 하수인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심지어 사쿠. 엄청난 너프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니 쓰는 경우는 본 적이 없고 설명은 가치가 없어요. 제가 이게 1위부터 12위까지 전부 다 설명할 가치가 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2부로도 설명을 할 거고 워낙 말도 안 되는 똥카드라서. 자, 아무튼 12위는 폭풍의 카나리였고요. 11위 살펴보도록 할게요. 11위. 자, 카드 이제 드루이드. 드루이드 은근히 똥카드 있거든요. 드루이드도 자, 그 직업 다양성을 위한 카드 출시라는데 2위도 있고 4,4도 있는데 3,3은 플스온이야. 과연 뭘지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 카드 뾰족니. 자, 영웅에게 공격력 3과 방어도 3을 얻습니다. 관련 영상 다음 주부터 아마 준비가 될 거예요. 이번 주 제가 아크 서바이벌 오지기 하느라고 준비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 아무튼 이 카드 왜냐면 지금 대놓고 상위 카드가 있어요. 물론 야생의 분노가 선택이긴 하지만 다음 주부터 한글로 좀 준비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하면서 또 제 설명도 해드리고 여러분 영어 공부도 하고 아무튼 영웅에게 공삼 방삼인데 투기장은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래서 이거 랭크에서 쓰시는 거 보셨나요? 여러분들 랭크에서 쓰시는 거 단 한 번이나 뭐 공격력 밀쳐내기 드루이드가 있던가요?
야생의 분노가 있기 때문에 없어도 이건 안 써요. 근데 아무튼 이 카드는 11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그 다른 카드들이 왜 제외되는지 아시죠? 몬피털 고리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 빠르게 12로 넘어가 볼게요. 자, 12 중립. 첫 번째 히트 중립. 슈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거울상 하드 카운터. 어? 뭐지? 초인가요? 자, 바로 볼게요. 아, 바로 폭탄 문대입니다. 이거 황금 애니메이션으로 준비하느라고 여러분들 영어로밖에 못 구해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음 주부터는 한글로 최대한 구해볼게요. 이거 좀 급하게 준비하느라고 황금 애니메이션을. 자, 전투의 함성 5데미지 적 하수인에게. 그리고 죽음의 메아리 영웅에게 5데미지. 여러분들 이런 불만은, 이거 투기장 깡패인데? 하시면 이제 댓글로 너굴 아이 의견이거든요. 이거는 그 너굴 우리 탱킹 할 거니까 거기에 박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댓글로다가 이거는 너굴 아이디어. 심지어 세 번째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힌트였어요. 성적인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제가 이거 고친 거거든요. 큰일 날 뻔했는데. 솔직히 저는 이건 왜 10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는 왜 10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머지는 좀 이해가 돼. V부터. 투기장에서는 굉장히 저도 좋은 카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무튼 10이다. 어차피 12까지는 그냥 뭐 이런 카드도 있네 저런 카드도 있네 뭐 이런 거니까. 자, 9위 살펴볼게요. 중립. 이거 내면 키각 나옴. 내가 죽인다고는 안 함. 자, 9위는 이거는 여러분들도 좀 공감을 하실 겁니다. 자, 바로 밀하우스 마나스톰인데. 자, 이 카드 다 아실 거예요. 뭐 벌목에서 나온 사기인데 뭐 보기 힘들죠. 자, 킹짱 우스라고 하시는데 드루이드 상대로 이거 내실 수 있어요? 키각 나옵니다. 자, 이 카드의 능력이 뭐냐면 2코 사사 엄청 좋죠. 스탯 전투의 함성 적의 주문이 0코가 돼요. 한 턴 동안. 저 이런 카드를 막 전승직이 초도 있고 막 이런데 도대체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뭐 재미로 만들 것 같은데 약간 노움 시리즈들이 쓰레기예요. 그리고 이 12까지는 좀 공감 못하시는 분들 많으셨겠지만 앞으로는 다 공감되는 쓰레기입니다. 이게 왜 전설인지도 모르겠고 이제 막 드립으로 1대1 붙어서 막 진 사람 황초 황밀 만들기 뭐 이런 걸 막 내기도 하고 그랬었죠. 제가 봤을 때 이게 전설이면 두 장 쓰지 말라고. 그런 이유가 아닐까. 카드 설명은 이게 저보고 설명하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무튼 이게 9위는 밀하우스 마나스톰이었고요. 8위 그리고 미리 설명해드릴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이거 굉장히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거는 설명이 필요가 없는 게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얼마나 쓰레기인지 설명하기가 힘들어. 마법사 아줌마 여긴 왜 이렇게 비싸요? 옆집 기사는 완전 해자던데. 자, 8위는 마법사의 8코스트 주문카드인데 이제 덱에 있는 비밀을 다 걸어주는 거거든요. 자, 이게 물론 직업은 다르지만 수수께끼의 도전자는 6코스트에 66스탯에 물론 비밀의 가치가 다르지만 진짜 개똥카드예요. 특히 이거 똥카드랑 공감하실 분들은 특히 고서에서 이거 나오고
캡업 하시는 분들 고소해서 이거 나오죠? 한턱 그냥 날려야 돼요. 따블이 나오면 할 거 없어요. 이거 쓰지도 못해. 그냥 핸드도 놀아요. 심지어 캡업 핸드 많이 들고 있거든요. 핸드 터집니다. 이것 때문에 시린빛만 못 내고 수행사제 드로우 못 보고 신비한 지능 못 쓰고 그래요. 이거는 심지어 투기장에서도 쓰레기고 투기장에서 영웅카드 삥 떴는데 이거 있으면 하나는 없는 거예요. 대체 이 카드를 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고. 자, 이게 8이면은 도대체 7이는 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30분 정도였는데 콘텐츠가 너무 좀 길다고 하시더라고요. 7위 도적. 도적이 지금 두 번째죠? 3에서 2. 뭐지? 체중 절반 감량. 이래서 다이어트 하면, 저도 이래서 다이어트를 안 합니다. 자, 7위. 바로, 바이트위드라고, 뱅클리프의 하이카드에요. 이제 연계로 1일 버프를 받는 카드인데, 판클리프죠. 이거 진짜 막 카드 다섯 개 내면은 그때 입고 66이야. 앞에서 다섯 개 내면 차라리 입고 이 기본 스탯이면은 좀 어느 정도 쓸 수 있는데 카드는 카드대로 써야 되고 이거는 무과금 되기도 안 쓰죠. 심지어 영웅 카드야. 심지어 영웅 카드인데다가 얘보다 아, 내가 뱅클리프가 없어. 이걸 써야 될까? 그게 아니라 퀘스트를 쓰면 돼. 걔가 훨씬 더 잘 크고 훨씬 더 좋습니다. 그냥 뭐 가루죠, 가루. 물론 퀘스트랑 조건이 다르긴 하죠. 호작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카드 설명이 이번 주는 다 없는 게 사실상 최악의 카드들은 카드를 쓴 적이 없어서 카드 설명할 수가 말대로 없음. 거의 쓴 적이 없어가지고 설명할 게 없어. 제가 입으로 설명하는 게 나아요. 이게 이래서 쓰레기고 저래서 이렇다 뭐 이런 식으로. 자, 6위 전사. 전사도 은근히 똥카드 많죠. 똥카드 치고 의외로 많이 봤을 카드. 2,3 나오니까 분위기 싸해지는 거임. 자, 여러분들 6위는 바로 저주받은 검입니다. 자, 애니메이션 때문에 영어로 이번 주에 올라간 거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주받은 거. 자, 이게 능력이 무엇이냐. 이거를 끼면은 데미지 두 배로 받아. 타연구 데미지 12고요. 이게 말코록 함정 카드였어. 그래, 말코록이라는 그 전투의 함성이 이제 랜덤 무기를 끼워주는 하수인이 있는데, 걔가 이제 이거 저주받은 검 나오면 키각임. 뭐 이러는 드립이 있었거든요. 뭐 실제로 나온 적도 있고. 뭐 이걸로 화염구 12 데미지고 제가 이 카드를 써봤거든요. 예전에 그 지금의 해적 말고 예전에 약간 무기전사 이런 느낌으로 이 1턴에 이거를 끼고 막 그래 막 노움한테 노움을 찍으니까 체력이 22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막 피격극 보고 그랬었는데 아 네 그렇게 쓰다 보니까 알겠더라고. 진짜 못 쓰겠다. 1턴에 이거 끼고 2턴에 무조건 이글 토끼로 갈아 껴야 돼요. 사냥꾼 만나면 영능만 써도 사딜이야. 정말 이거는 전사에 어떻게 보면 흑역사 같은 카드인데 그래도 의외로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똥카드는 알고 저걸 왜 쓰지? 하는데 의외로 많이 보셨을 거야 이 카드. 자, 5위. 5위는 드루이드. 드루이드는 양심이 있고 도덕. 참고로 이거 오이 이거 너굴 의견인데 얘가 아까 드루이드 빠요. 그래서 이거 두 번째 줄은 너굴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옆집 사진을 그냥 묻어버려. 이 정도면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오이는 재활용입니다. 리사이클. 자, 이게 무슨 능력이냐 해석해드리면은 저 카수인을 상대방 덱에 섞어놔요. 아, 근데 드루이드는 아 이게 진짜 똥카드긴 한데 이게 왜냐면은 생매장이랑 비슷한 시기에 활용됐거든.
실제로 쓰는 경우는 없었고 생매장은 내 되게 묻어버리거든. 근데 얘는 그냥 촉 되게 묻어버리는 거야. 뭐 아무튼 뭐 그런 건데 사실 이때 이게 쓰레기 카드는 맞았는데 드루이드를 쓸 일이 없었어. 왜냐면은 자구냐파 때문에. 왜 저 카스윈을 되게 넣어? 그니까 저 영웅을 죽이면 되는데. 어차피 병마카드긴 한데 드루이드가 굳이 이거를 활용하고 그럴 리는 없었어. 그냥 죽이면 되거든요. 자 아무튼 5위는 드루이드의 재활용이었습니다. 자 네번째 카드 살펴볼게요. 중립 그리고 겉모습만 보면 폭풍간지노 드로우 적고 변이 완전 사기 아니냐. 자 아 얘가 원래 한글 이름이 뭐였지? 자 얘 능력 설명해드리면은 아 얘가 무슨 발명가인데? 이거는 이제 고블린의 노움에 나왔던 앤데 자 전투의 함성 카드 한 장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게 하수인이면은 치킨으로 바꿉니다. 1-1짜리야 노움 실험가일텐데 아마. 자 이 카드를 활용하는 경우가 실험적인 걸로 있었어. 뭐냐면은 월방에 월방에 활용을 하긴 했어요. 드로우로. 왜냐면 월방은 주문이 많으니까. 근데 알렉 때문에 다시 빼버렸죠. 알렉이 변하면 할 게 없으니까. 안토니도 오히려 얘 때문에 드로우 카드가 양이 돼. 투기장에서 가끔 고르는 경우가 있긴 했는데 투기장에서 골라도 구렸어. 이게 이 근데 이렇게만 보면 진짜 멋있어요. 노움 카드들 중에서 가장 화려한 일러스트예요. 나오는 게 어떻게 되냐면 하수인이 정확히 내 화면 정중앙에 간 다음에 닭 우는 소리가 나오면서 그런 카드였는데 이 카드도 뭐 여러분들 공감하실 만한 뭐 역대 최악의 카드죠. 자 여러분 3위 첫 번째 힌트 살펴볼게요. 중립. 자 두 번째 힌트 4개는 죽여야 본전. 자 세 번째 해골은 먹어도 해골임을 보여주는 현실 반영 카드. 자 네 번째 카드는 자 이 위키드 스켈레토. 자 이 카드의 능력은 제 전투의 함성으로 이번 턴에 죽은 하수인 하나당 1-1 버프인데 이거는 제가 투기장에서 몇 번 뽑아봤거든요. 와 진짜 뭐 안되더라고. 잘 나가야 뭐 4-4 뭐 이 정도고 5-5로 나가는 건 뭐 본 적이 없고. 뭐 아무튼 여러분들 다음 3위는 이거였고요. 자 2위 살펴볼게요. 자 2위 자 2위 1위는 저도 솔직히 말하면 먼저 봤는데 2위 1위는 진짜 똥카드예요. 자 2위 사냥꾼 의도는 좋았으나 너무 비싸. 상위 호환 만들어줘도 안 돼. 코브라샷 이거 이 당시에 나왔을 때 아니 왜 나는 카드깡 하면은 코브라샷밖에 안 나오? 이런 분들 많았을 거예요. 이 당시에 코브라 사격 진짜 카드깡 하면 이거 40회까지요? 카드 갈 때 한 이거 20, 30개 있어. 확률을 조정을 해놨는지. 자 이거의 능력이 무엇이냐 5코인데 하수인에게 3데미지를 주고요 영웅에 3데미지를 줘.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쓰레기 카드죠. 이거 뭐 사격냥꾼에 쓸 수 있다 그런데 사격냥꾼 그리고 이미지는 멋있죠. 일부러 황금으로 준비했어요. 근데 좀 급하게 준비하는 영어고요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1위 또냥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갈바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힌트를 적을 가치도 없어요. 이거. 개발진의 뇌 속을 들여다보고 싶은 의미 불명의 카드.
자, 바로 여러분들 1위는 독화살입니다. 맹독화살. 자, 이거의 능력은 무엇이냐. 자, 이코의 2데미지라는 매우 쓰레기 같은 능력이고, 그 하수인이 살아남으면은 이거 맹독 기능을 줘요. 즉사. 핵 좋다고요? 영웅카드고 이런데 쓰실래요? 이거? 좋아? 이거를 도대체 사냥꾼이, 자 그러면은 이런 적코를 쓸 타이밍이 내 사바나에 걸거야? 사바나 그 공격력이 6이고 2데미지를 플러스 해야 하면 8데미지인데 못 잡는 거 없고요. 내 하수인에 내 미샤에 걸 거예요? 체력 많으니까? 아니면, 아, 뭐 그런 데 쓰면 되겠네. 그 무쇠떡 거북이 써가지고 거기에 이거 바르세요. 저라면 차라리 2코 3위짜리 그 친구를 써가지고 독성을 부여하겠습니다. 저 이거 진짜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 되더라고. 심지어 하수인한테만 돼. 딜러도 못 써요. 딜러도 못 써. 중매 과약기랑 쓰면 된다고요? 쓰세요? 저는 이거 1위는 좀 공감되는데? 여러분 뒤에 이벤트 있으니까 잠시 기다려주세요. 자 여러분들, 그 저번주에 이어서 최고의 카드, 최고의 사기카드, 최악의 카드 탑 10이었는데 약간 요번주까지 약간 테스트였고 이제 다음주부터 좀 정식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카드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공감할 만한 것, 그리고 관련 동영상까지 좀 준비될 예정이니까 여러분 요번주까지만 좀 너그러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매주 추첨을 통해서 5만원 문화상품권을 한 분에게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자 참여 방법은, 자 구독자에 하나요. 아프리카 말고요, 트위치 말고요. 아 물론 거기도 안 하지만 자 유튜브 구독자, 구독은 공짜거든요. 해당하는 주에 댓글과 좋아요를 누르신 분들이면 자동으로 참여가 돼요. 랜덤 추첨을 하여 타이티브이가 답글로 당첨되었습니다 지급받은 메일을 남겨주세요를 남기면은, 남긴 답글을 아래로 지급받은 메일을 남겨주시면 24시간 내로 지급이 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순위 선정은 이번주는 저는 아크 서바이브라스고 의견을 하나도 못 냈고요. 우리 고생한 자비스, 너굴, 박스. 그리고 기획 구성은 이제 우리 편집자님, JP. 우리 편집자님이 많이 고생하셨으니까. 아 진짜 맨날 회의하고 있더라고. 거의 너굴이 다 했어요. 이제 자비스 쟤도 아크 서바이벌 하느라고 많이 준비 못했지만 다음 주에 좀 더 양질의 콘텐츠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번 주 좀 공감 못 하시는 건 좀 있었죠. 아 너구리 그래도 고생 많이 해가지고 좀 양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